네,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유명한 크래프톤인데요. 어제 상장이심 승인 받았습니다. 마지막 이제 또 중복 청약 기회라는 것 때문에 또 투자자들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이해라 기자. 네. 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친숙하게 느끼실 그런 업체인데요.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제작한 업체로 잘 알려진 네. 크래프톤이 상장 예비 심사를 11일에 통과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소식이 전해진 것인데 상장 절차가 이게 끝이 아니죠. 이제 크래프톤 측에서 증권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을 하면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이 진행이 되고 공모가 확정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 청약을 거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증권 신고서 제출 절차에서 이번 20일 이전까지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주 중 마지막이 18일입니다. 그래서 18일까지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중복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증권사의 계좌를 갖고 계시면 이 청약을 다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는 네. 것이고요. 이게 마지막 중복 청약 기회이다 보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크래프톤 상장 주관사 관계자가 이제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이라고는 언급이 됐는데요. 이번 주 안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을 한다면 우리 일반 투자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중복 청약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크래프톤 이 기업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2007년에 블루홀 스튜디오라는 사명으로 설립이 된 업체입니다. 이후에 블루홀로 변경을 했다가 크래프톤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사명이 변경이 된 건데요.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을 담당하는 업체이고요. 배틀그라운드가 2017년에 나왔는데 그야말로 초흥행, 대박을 썼습니다. 이후에 출시 이후에 현재까지 월간 PC방 사용기간 최장 게임 상위권에 이름을 항상 올리고 있고 또 전 세계 사용자 수가 4억 명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엘리온이라는 신작 게임도 론칭을 했고요. 일단 매출을 살펴보시면 작년 연결 기준 매출이 1조 6,704억 원, 영업이익이 7,700억 원대를 기록을 했는데 1년 새 2배 이상 몸집이 커진 것입니다. 또 비상장 시장에서 현재 크래프톤 장외 시가총액이 24조 원을 넘어서서요. 게임 대장주 NC소프트를 이미 넘어선 상태이고 영업이익도 NC소프트와 넷마블을 압도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장했을 때 예상 시가총액으로 30조 원대까지 바라보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공모주 열기가 조금 식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게 그 SKIT가 이제 상장하면서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주가 흐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또 현재 청약 절차 진행 중인 아모센스도 공모가 밴드 하단으로 지금 결정이 됐는데 이 크래프톤이 좀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화면을 함께 보실 텐데요. 제가 5월부터 이제 우리 시장에 이름을 올린 신규 상장 종목들의 현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장일의 시초가는 물론이고 좀 공모가 대비해서 못 미치는 종목들이 상당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앵커가 언급한 SKIT 같은 경우에도 공모가는 넘은 수준에서 현재도 거래가 되고는 있는데 첫날 시초가에는 한참 좀 못 미치고 있는 상태이죠. 이런 상황처럼 크래프톤이 근데 업계에서 입지를 좀 잘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모청약에 나설 때 SKIT 이상의 증거금을 끌어모을 수 있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일단 이런 장외시장의 이런 동향 그리고 최근 상강한 공모주들의 주가 현황을 좀 살펴봤을 때 무조건 번다는 확신으로 접근하기는 이제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반기 이후에는 조정장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전해줬고요. 여기에 김수현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의 언급도 봤는데 일단 공모시장의 기대치가 좀 너무 높아졌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올해 상장은 코스피 코스닥 기업들의 공모가 대비 3개월 종가 평균 수익률을 좀 봤는데 30% 그리고 29% 정도로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한 절반 수준 정도여서 공모주의 힘이 지난해 한참 못 미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결국에 이제 공모주로 무조건 벌 수 있다가 아니라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크래프톤의 그럼 투자 매력을 좀 살펴봐야 한다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약점으로 크게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 이 매출 구조가 배틀그라운드라는 것에 한 80%가 편중이 돼 있다라는 점입니다. 향후에 크래프톤이 매출 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췄는지를 확인하시고 접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업인 이슈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